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제1회 산업안전기사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안전관리론 1번. 안전교육방법 중 학습자가 이미 설명을 듣거나 시범을 보고 알게 된 지식이나 기능을 강사의 감독 아래 직접적으로 연습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방법. 연습하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연습한다 그래서 그걸 우리 실현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건 답은 실현법의 정의가 위에 나와 있으므로 그냥 이런 거는 답만 보시면 됩니다. 다음 2번. 제1선의 감독자를 교육 대상으로 하고 작업을 지도하는 방법, 작업을 개선하는 방법. 이걸 작업 지도하는 방법은 잡 인스트럭션. 작업 개선하는 방법을 잡 메소드에서 JM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외에도 JR, 인간관계 관리기법, JS, 작업 안전기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육이 뭐냐? 그게 TWI죠. 그래서 관리 감독자 교육이다. 답은 1번이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이 TWI의 교육 시간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시간으로 1일 2시간씩 5일 동안 합니다. 10시간인데 1일 2시간 5일간 교육을 합니다. 이것도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고의 원인 분석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사고의 원인 분석 방법에는 통계적 원인 분석이라 합니다. 이 통계적인 원인 분석 안에 클로즈도, 관리도, 그 다음에 파레트도, 그 다음에 한 개가 더 있는데 특성 요인도가 있죠. 특성 요인도.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통계적 원인 분석 방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종합적인 원인 분석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국제노동기구의 산업재해 정도 구분에서 부상의 결과 근로자의 신체 장애 등급 12급 판정을 받았다. 영구 전 노동불능은 1급에서 3급입니다. 영구 일부 노동불능은 4급에서 14급이에요. 그러니까 12급을 판정받았으니까 이 안에 들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뭐 일시 전 노동불능은 병원에 입원하는 것, 일시 일부 노동불능은 신체의 일부를 깁스해서 일부만 일시적으로 사용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12급 판정은 영구 일부 노동불능에 해당한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사고예방대책 기본원리 5단계 중 틀린 것은 이 사고예방대책 기본원리 5단계는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주장한 이론입니다. 하인리히의 안전사고예방대책 기본원리 5단계입니다. 자, 1단계는 안전관리 계획이 아니라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2단계는 사실의 발견인데 현상을 파악하는 게 이게 사실의 발견이라고 보면 돼요. 3단계는 사실이 발견되면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4단계는 대책 선정을 시정책 선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5단계. 5단계는 시정책 적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조직, 사실의 발견, 분석평가, 신정책 선정, 신정책 적용 이 5단계를 얘기합니다. 이 5단계는 단계를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6번 다음 재해 사례에서 기물, 사고 원인이 제공되는 걸 기물이라 합니다. 해당하는 걸 골라라. 기계 작업에 배치된 작업자가 반장의 지시를 받기 전에 정지된 선반을 운전시키면서 선반 때문이네요. 그죠? 변속 치차 이거 기어입니다. 기어. 변속 기어의 덮개를 벗겨내고 기어를 저속으로 운전하면서 거부하려고 할 때 오른손이 변속 기어에 맞물려 손가락이 절단됐습니다. 그래서 기물은 뭐냐? 원인이 뭐냐? 이런 말이죠. 선반 작업하다 그런 거잖아요. 선반.
그러면 변속 치차는 다치게끔 한 가해물이 되겠습니다. 사람을 다치게끔 한 것을 가해물, 그 다음에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을 기인물이라고 하더라. 그렇게만 보면 돼요. 제 형태는 절단이 되겠죠. 또는 말려 들어가면 협착이 될 거고요. 자, 다음. 하인리히의 제 코스트 평가 방식 중 직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이 하인리히라는 사람은 제 코스트는 직접비 플러스 간접비로 나타내고 직접비와 간접비의 비는 1대 4다. 이 직접비는 보상비만을 얘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보상비. 산재보상비. 직접비죠. 치료비라는 게 바로 뭐냐면 치료비는 뭐 요양비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다친 사람 병원에 갔을 때 치료비 전액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간호비 당연히 되겠죠. 생산 손실은 간접비에 듭니다. 생산 손실은 간접비에 든다. 그래서 간접비에는 인적 손실, 물적 손실, 생산 손실, 특수 손실, 기타 손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보상 안 되는 게 간접비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제로 그 사람이 일을 못한다고 해서 보상이 나오는 건 아니다. 회사에. 그렇게만 보면 됩니다. 다음 8번. 한 사람 한 사람의 위험에 대한 감수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삼각 및 원포인트 위험 예지 훈련을 통합한 활용기법. 이 내용이 문제 답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 위험 예지 훈련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요 말만 기억해도 되겠네요. 그게 1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TBM 위험 예지 훈련이나 자문자답 위험 예지 훈련, 시나리오 역할 연기 훈련 이거는 해설에 달려있는 내용을 참고로 꼭 한 번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음 9번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분리식 방진 마스크의 성능 기준에서 포집 효율이 특급인 경우에는 염화나트륨 및 파라핀 오일 시험에서 포집 효율은 99.95% 이상입니다. 이거는 뭐 알고 있어야 돼요. 1급은 94% 이상. 2급은 80% 이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분리식을 이야기하고요. 분리식을 이야기하고 안면부 여과식이다라고 얘기하면요. 안면부 여과식은 특급이다라고 얘기하면요. 99% 이상이에요. 1급과 2급은 두 개가 똑같습니다. 이게 94, 이게 80입니다. 특급만 차이 납니다. 이거는 분리식이고 이거는 안면부 여과식이에요. 분리식은 99.95, 안면부 여과식은 99% 이상을 특급이라 하더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10번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검사 프로그램 인증기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그 실적을 보고하도록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주기로 올바른 것은 그 주기는 꼭 기억하십시오. 분기마다입니다. 분기마다. 분기는 3개월입니다. 이런 거는 뭐 외가 없어요. 법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3개월 분기. 넘어갈게요. 11번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표지 종류 중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에 해당되는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안전모를 착용하라. 이거는 지시죠. 폭발성 물질을 경고표시죠. 방사성 물질도 경고예요. 성면 취급 및 해체 제거 작업을 할 때에는 사업주는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사업주는 성면 취급 및 해체 제거 작업을 하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거나 방책 설치가 최우선이에요.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관계 근로자 외 출입
금지 표지판을 붙여서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막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어지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방책 설치도. 다음 12번 재예방의 사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해의 발생에는 반드시 원인이 존재한다. 원인 계기의 원칙이에요. 원인 계기의 원칙. 재해 발생과 손실의 발생은 우연적이다. 이게 손실 우연의 원칙이에요.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은 반드시 존재한다. 대책 선정의 원칙입니다. 재해는 원인 제거가 가능합니다. 가능하므로 예방만이 최우선이야. 예방 가능하다. 이게 예방 가능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외우시고 잘못된 거는 4번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요 네 가지는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실기 때도 잘 묻습니다. 다음 적응 기제의 종류 중 도피적 기제. 도피적 기제는 태, 고, 백, 억이 있습니다. 태행, 고립, 백일몽, 억압이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있으니까 이 네 가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합리화는 방어적 기제에 들어갑니다. 그 방어적 기제는 해설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합리화, 동일시, 성화,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주의의 수준이 페이즈 0인 상태에서의 의식 상태는 이랬습니다. 페이즈 0는 무의식 상태를 얘기합니다. 또는 실신 상태를 얘기합니다. 의식의 이완 상태는 페이즈 2가 됩니다. 페이즈 2. 명료한 상태는 페이즈 3가 됩니다. 과긴장 상태는 페이즈 4가 됩니다. 그럼 페이즈 1은 뭐냐? 1은 정상 이하. 의식이 둔화됐다. 둔화됐다. 이때를 페이즈 1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페이즈 0니까 무의식 실신 상태니까 답은 1번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15번 안전관리 조직의 참모 즉 스태프형에 대한 장점이 아닌 것은 경영자의 조언과 자문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안전 전담 부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 정보 수집이 용이하고 빠릅니다. 안전에 관한 명령과 지시는 생산 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전달된다. 이거는 라인식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라인식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스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안전 전문가가 안전 계획을 세워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조치한다. 맞죠? 왜? 안전 전담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참모식은 생산 라인을 통해 가는 게 아니라 스텝 조직을 통해서 안전 전담 파트를 통해서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답은 3번이 잘못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인간 오류에 관한 분류 중 독립 행동에 의한 분류. 독립 행동에 의한 분류는요. 생략. 그다음에 실행, 시간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이외에 한 개가 더 뭐가 있냐면 순서 오류가 있어요. 요 네 가지는 독립 행동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 명령 오류 같은 경우에는요. 원인의 수준적 오류예요. 이거는 원인의 수준적 오류에 드는데 이때 명령도 있고요. 이 명령을 다른 말로 지시라고 이야기하면 지시 오류. 두 번째로 주 오류. 그 다음 2차 오류. 요 세 가지가 원인의 수준적 오류고요.
그다음 독립행동에 의한 분류는 생략, 실행, 시간, 순서 이 네 가지가 있다라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7번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안전보건교육에서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을 할 때 교육 내용으로 뭔 것은 자 방사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사선 나오면 이거는 답이 아니겠죠. 그래서 방사선의 유해 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가르쳐 줘야 되겠죠. 방사선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비상시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방사선에 관계되는 거지만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작업 환경에 관한 사항 이거는 산소 결핍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소 결핍 작업인데 주로 어떤 작업이냐 맨홀 작업, 맨홀, 탱크 내 이 탱크 내 작업은 화학 설비, 탱크 내 작업, 그 다음에 밀폐 공간 작업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작업 환경에 관한 사항도 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작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산소 결핍 작업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산소 결핍이라면 공기 중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경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미만이에요. 이하 아닙니다. 미만인 경우를 산소 결핍이라 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다음 특정 과업에서 에너지 소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작업 방법, 작업 속도, 그 다음 어떤 도구를 쓰느냐 이런 것들은 에너지 소비 수준에 관계되는 내용이고 작업 관리는 에너지 소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작업 관리가 아니라 작업 자세.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소비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에너지 소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다. 자극 관리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1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요즘은 의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예요. 그래서 문제 출제가 지금 의무라는 말까지 나온 거다 보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 및 설비에 속하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래서 제일 먼저 답은요. 연삭기는 자율안전확인이죠. 그래서 롤러기, 압력용기, 고소작업대 이 외에도 프레스, 그 다음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사출 성형기, 곤돌라, 기계톱도 이동식은 제한, 기계톱 이런 것들이 안전인증 대상이다. 이거는 뭐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실기시험에도 아주 잘 묻습니다. 다음 20번 다음 중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합니다. 두 번째, 대상자의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요. 세 번째, 안전교육 시행체계와의 연관성을 고려하고요. 네 번째, 정부 규정에 의한 교육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게 아니라 법 규정에 의한 교육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법 규정에 의한 교육에만 그치지 않는다. 저 법에서 정해놓은 것 외에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